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부석주입니다. 오늘은 제 진실을 털어놓으려고 이 영상을 틀은 건데요. 제가 왜 이 게임이 무엇이냐? 스틱파이터입니다. 네, 오늘은 제 진실을 털어볼 예정입니다. 그럼 말하죠. 유튜브를 보면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이녀맨님, 단미호님, 김유현님, 요르르님, 쥐늑대님, 태태기님, 그 다음에 빵신님, 그 다음에 권틀님, 그 다음에 민또님, 버섯도리님, 돼지정통님, 그 다음에 도리순이님, 그 다음에 순이님, 그 다음에 꿈토이님, 그 다음에 우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루시님. 이분들을 제가 좋아하는 팬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단미호님이랑 같이 영상도 찍고, 같이 유튜브도 찍고, 같이 만나보고, 같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미호님이 친추를 안 해주셔가지고, 약간 아쉬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단미호님을 친추하고 싶거든요. 예전부터 많이 있어서요. 담미호님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야지 친추를 받으니까. 아무튼 담미호님한테 일단은 제 로블록스 아이디를 말해보겠습니다. 제 진실 다 털어놓으려고. 제 로블 아이디는 제 로블 아이디는 이거 L입니다. L. 잠요. 이거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아무튼 제 아이디는 LLL028입니다. 원래 알려주면 안 됐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제 나이는 11세, 11세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름은 이민호고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은 어머니, 아버지, 저입니다. 이렇게 셋이서. 저는 사는 곳이랑 우편번호는 안 말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그건 안 알려줍니다. 컴퓨터 장인분들은 저한테 해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에서 이현민님, 요르르님, 태기님, 김우리아님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현민님, 단미호님, 요르르님, 그다음에 김우리아님, 태기님을 한번 뵙고 싶습니다. 나중에 이현민님한테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네요. 빵좀 주시라고 빵. 12시 반. 12시 반 후무에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그 학교를 수진초등학교에 가요. 근데 수진초등학교에 가는데
애들이 많아서 약간 그래요. 아무튼 이념님이 후문에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오셔도 괜찮아요. 약간 실망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귀신 닮은 친구를 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인데요. 유튜버는 아닙니다. 네, 이름은 김소문이랑 얘가 진짜 몸무게신 얼굴이랑 약간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김소문님 별명이 몸무게신이에요. 제가 제일 무서워한 귀신은 아오니예요. 아오니가 제일 무섭기 때문에 제가 아오니 게임 안 해봤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여준 그 빨간 펜 선생님, 그다음에 빨간 펜 선생님이랑 그 아오니 영상 있죠? 아오니 영상이랑 그 빨간 펜 선생님은 제가 그냥 영상을 보고 이거 올려도 괜찮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직접 했었어야 되는데 영상을 그냥 보고 올린 거니까 죄송하고요. 저는 컴퓨터도 가끔 하지만 아니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합니다. 제가 로블록스에서 많이 하는 게임은 돼지그랜이랑 이해하세요? 그다음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펌킨 얘랑 그다음에 뭐지? 아 점프맵이랑 그다음에 아, 제가 좋아하는 점프맵은 타워 오브입니다. 타워 오브랑 짱구 타워. 이거 무지개 타워. 이게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은 아니지만. 그다음에 협동 타워도 좋아합니다. 네, 그다음에 제 모습은 나중에도 밝힐 겁니다. 아마도. 그다음에 저는 지역 아동센터를 다닙니다. 한 5시 몇 분에 끝나는데 제가 밥 먹고 오거든요. 거기서 맛있는 채소들, 고기 이대. 그다음에 밥, 국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센터에서 저한테 까불는 얘가 있습니다. 네, 저보다 나이가 한칸 낮은 얘가 저한테 까불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 단짝 친구는 이건 여러분들께 비밀인데요. 제 단짝 친구 이름은 이찬입니다. 이찬이랑 많이 게임했어요. 오늘도 게임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찬이라는 친구랑 꿈나무에서 많이 놀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제가 왜 마인크래프트, 포트나이트, 포켓몬스터, 마리오 카트, 슬래시 브라더스를 왜안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거 닌텐도로 하거든요. 휴대폰,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 이렇게 안 하거든요. 어몽어스도 별로 안 찍어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는 못 하겠어요. 네, 마인크래프트는 못 하겠고 제가 마인크래프트 고수예요. 고수쯤은 아닌데 중고수예요. 중고수. 제가 모드 없이 만들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여줍니다. 아쉬워요.
야식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다음에 제 또 진실. 저는 인형이 많습니다. 네, 리자몽 인형도 있고 상어 인형도 있고 원숭이 인형도 있고 뮤 인형도 있고 요정 인형도 있고 해마 인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 있는데 몇 개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아무튼 저희 집에 인형이 많고요. 에펠탑 맞죠? 에펠탑도 제가 센터에서 받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 숙제 있죠? 숙제 중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체육, 영어, 그 다음에 체육, 영어, 음악, 노래는 들려주시진 않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우니까. 유튜브로서 해보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러워. 연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입니다. 단미언니 제발 좀 친절 좀 받아주세요. 지금 2021년 4월 몇 일이지? 5월 6일 목요일. 지금 단미언니 온라인이에요. 지금 온라인. 어떤 단미언 멤버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미언니 제발 좀 영상 보시고 친추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할게요. 저 로블라 아이디는 LLL028입니다. 그럼 안녕!